강자입니다. 표준 여건 프로젝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준 여건 프로젝터에서 이전에 우리가 사실 표준 여건 전제여건을 한번 진행을 했더랬어요. 대학 3, 4년 차에 8월 달과 9월 달, 2020년 8월 9월 달에 반자동 국가 인프라 코딩 실습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즌 1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시즌 2입니다. 시즌 2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도구라든가 이런 거좀 다르게 진행을 해요.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에피소드는 2000번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 500번까지 진행을 했었죠. 시즌 1에서 이번에 시즌 2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2000번까지 진행할 것이고 좀 다른 점은 기술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깃 강좌 이미 깃 강좌를 하나 올렸었죠. 대학 1, 2년 차 수업이 아마 있지 싶은데 중급 3, 4년 차나 대학 1, 2년 차에 깃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중등 3, 4년 차에 있군요. 깃 인터널스 강의 있었죠. 여기에 새로운 강의 하나 프로페셔널 깃이라고 강의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깃을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깃을 이용해서 우리 프로젝트 전제권이죠. 표준여건 이름을 표준여건이라고 그럴게요. 전제권을 우리 시즌 1에서 시작했던 것을 시즌 1은 전제권 1은 전제여건이고 그리고 시즌 2는 시즌 1과 구별하기 위해서 표준여건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 1에서 했던 것과 우리 시즌 2 지금 시작하는 것과의 차이점 용어로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표준여건에서는 깃을 이용해서 표준여건 소스 코드 관리하고 두 번째는 깃그 자체의 시스템적인 특징을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시스템 우리가 만드는 표준여건 프로젝트의 코드 성과물 결과물 자체가 바로 또 하나의 깃 시스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현재 깃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깃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표준 여건은 우리가 만드는 깃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깃을 하나 새로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내용인데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데서도 깃을 쓰고 또 깃의 특징을 우리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우리 시즌 1에서는 엘릭스와 피닉스 액토 오픈엣시 이렇게 도구를 주로 썼었더랬죠. 근데 이번에는 도구를 좀 추가합니다. 피닉스 대신에 피닉스 라이브 뷰를 써요. 라이브 뷰로 쓰고 그리고 여기 있던 액토 이런 거다 씁니다. 다 쓰고 추가해서 피닉스 파이썬 머신러닝 모듈을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그리고 고 랭귀지 고이죠 고 고 랭귀지와 러스트 랭귀지에 의한 모듈 코딩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에서 좀 추가적인 도구들을 써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파이썬 강의가 이미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새로운 파이썬 강좌를 좀 추가를 할 겁니다. 한 10개 정도 강좌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초 초급 파이썬부터 해서 고급 파이썬까지 쭉 진행을 합니다. 텐스플로우까지 다 진행을 해요. 텐스플로우 2까지 진행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추가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QL 강좌 좀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포스트그리 SQL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강좌를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깃인데 교재는 프로페셔널 깃이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합니다. 깃 들어가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 머신러닝 강좌 이렇게 강좌들을 추가를 쭉 진행합니다. 이거 아마 3, 4개월 이내에 앞으로 3, 4개월 이내에 이 강의들을 다 추가될 겁니다. 이 추가된 강의들을 이용해서 이번에 새로 녹화를 하는 표준여건 프로젝트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여건 프로젝트가 우리가 뭘 코딩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이미 다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더 정리를 한번 하죠. 여기 포맷을 전체 포맷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네, 자,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지금 베타 서비스 진행하고 있죠. 요걸 이제 FS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요거랑 비교해서 우리 프로젝터, 그죠? 표준 유급 프로젝터를 한번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테슬라가 하는 것은 한 명의 AI 운전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 해서, 운전 보조 시스템이죠. 그래서 전 세계 1억 명의 운전자 각각에게 한 명의 운전자를, AI 운전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제공하나요? 제공하는 무슨 통로나 뭐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전기 자동차죠. 그죠? 그 모델 뭐 3라든가 뭐 모델 X라든가 등등의 전기 자동차의 어떤 이걸 도구로 해서 테슬라가 만든 AI 운전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상 테슬라,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자동차는 단지 요 AI 운전자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고 수단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주된 것이 아니라 AI 운전자, 요게 주된 거라는 거죠. 요게. 그래, 자동차의 옵션으로서 풀셀프 드라이브 FSD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FSD의 옵션으로 자동차가 제공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랬는데 우리 표준 여권은 마찬가지, 표준 여권도 한국 등 각국의 여권에 옵션으로 요런 다양한 머신러닝 모듈들, 다양한 머신러닝 모듈들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AI 운전자에 대응하는 한 명의 AI 의사를 제공할 수가 있죠. 한 명의 AI 의사가 기존의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업무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AI 운전자가 운전 보조 시스템이듯이 우리가 코딩하는 AI 의사는 병의원의 업무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 세계 1억 명의 운전자 각각에게 한 명의 AI 운전자를 제공하잖아요. 누가? 테슬라 그렇게 하죠. 테슬라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수백만 명의 의료 인력 각각에게 AI 의사 한 명을 제공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간단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운전자에게 운전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의 기술적 난이도와 의사들에게 의료 진단과 처방이죠. 병의원의 진단, 처방, 처치 업무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과 프로그래밍의 난이도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겁니다.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해서 은행원이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뭐 변리사라든가 특허청 업무 보조 시스템, 예를 들자면은 한 명의 AI 변리사를 만들었어. 그죠? 변리사를 만들어서 수백만 명의 지재권 인력들, 예를 들면은 뭐 변리사라든가 혹은 특허청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한 명의 AI 세무사를 만들어서 수백만 명의 세무 인력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세청 업무 보조 시스템이 되고 은행도 마찬가지 은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이런 메커니즘을 사회, 우리나라나 전 세계 각국의 어떤 국가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각에게 다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